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어프로입니다. 기어프로입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앰프입니다. 저는 이 앰프를 끝판왕 앰프라고도 부르고요. 저와 교류가 많은 분들은 이 앰프를 다 잘 아세요. 근데 대부분 분들에게는 이 앰프는 굉장히 생소한 앰프일 거예요. 정박터님도 기어프로 오시기 전에 이 앰프를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죠. 알고 계신가 알고 계셨나요? 네. 시뮬러도 있었고 네. 뭐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이제 커스텀 오디오 앰프들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접해봤지 실제로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본 건 아마 기어프로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앰프를 이렇게 시뮬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관심이 없고 안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장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엄청난 거예요. 네.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A에 사는 기타리스트들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0%예요. 아 정말요? 네. 이거는 보고는 정도는 아는데 커스텀 오디오는 진짜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. 미국에서도.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옛날보다 있겠지만 제가 이 앰프를 처음 안 게 2009년? 10년? 이때쯤 이제 제가 이제 GRS라는 렉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저도. 근데 그때 딴에는 저도 나름 뭐 좋은 장비를 하도 많이 써봤으니까 아이 뭐 앰프 별거 있어 하고 딱 들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뒤통수를 빵 맞은 아니 세상에 이런 앰프가 있었다니 형. 예. 상상하던 그 이상의 소리였던 예.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앰프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샬 모디파이 앰프예요. 마샬 모디파이. 모디파이 마샬을 가장 쉽게, 가장 편하게,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만나볼 수 있는 앰프가 저는 커스텀 오디오 이 오디백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. 존소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매뉴얼 바닥에 써 있어요. 마샬 플렉시 기반으로 만들고 클린 채널은 팬더 기반으로 브레이크스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. 진짜 딱 그 마샬스러운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뭔가 좀 모자른 그 정말 아우 기타리스트들은 그 저음에 환장하잖아요 좀 약간 네 예, 밑둥이 뭐 미들 그쵸 네. 예 정말 덩치 떡발 이런 거를 정말 최고로 잘 갖고 있는 앰프예요. 떡발 하나는 진짜 엄청나요. 예, 떡발 엄청나고 그냥 가장 그 흔한 마샬 톤을 가장 럭셔리하게 끌어오르는 앰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, 보그노도 보그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 색깔이 강한데 얘는 정말 마샬이에요. 제 느낌 정말 하이엔드 마샬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해준 앰프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앰플 들어보고 반대로 역으로 마샬이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. 그전에는 이제 꼬맹이 때는 이제 나름 비싼 앰플을 써보고 하면서 아 좀 그냥 겉멋들어갖고 그냥 아 마샬 같은 거 안 써 이랬었는데 얘를 쓰면서 오히려 반대로 마샬에 대한 평가를 저는 다시 하게 됐고 아 마샬 맛이 이런 거구나를 얘를 통해서 어떻게 역설적으로지만 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회사에 좀 프리앰프도 갖고 있고 이 오디백도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뭐 SE 플러스라고 이건 이제 SE 플러스라고 이제 가장 그냥 우리 백 시리즈 중에는 가장 개인량이 많고요. 투 채널인데 이제 이거는 또 플러스 옵션으로 이제 채널 2에 듀얼 게인 듀얼 볼륨이 들어 있어서 그냥 오디백 SE랑 좀 약간 다른 앰프입니다. 소리는 동일해요. 뭐 오디백 스탠다드 SE 이런 거는 파워부가 이제 616이냐 133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디백 라인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본 뉘앙스는 한 형제입니다. 어느 앰프를 써도 같은 오디백의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. 뭐 개인장 부족한 거는 부스트 패단에 있는 걸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데 SE 플러스가 오디백 시리즈 중에서 가장 하이게인이에요. 이게 이거 말고 이제 PT백이라고 피트스원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커스텀 오디오 버전과 존스 앰프 서버 버전이 있는데 그 두 앰프는 또 약간 또 다른 얘기지만 그것도 다른 그 두 앰프도 달라 같은 PT백인데 하여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앰프입니다. 정화토님도 여기 가서 많이 들어보셨죠? 많이 들어봤죠. 네. 이 앰프 정말 처음에 딱 놀랐던 게 네. 저도 앰프 실제로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. 근데 이 앰프는 제가 쳐봤던 것 중에 볼륨 올리기가 제일 무서운 앰프 중 하나입니다. 볼륨이 네. 너무 커가지고 볼륨 깡패죠. 네 9시 이상으로 올리기가 좀 무서워요. 네 맞아요. 녹음할 때도 제가 저한에서 이번에 캡처할 때 헤드룸 최대한 확보하려고 진짜 많이 올린 게 진짜 한 3, 4? 네 그러니까 한 10시? 11시?
이것도만 해도 정말 캐비넷 찔 것 같아요. 캐비넷 진짜 네. 캐비넷 터질 것 같아요. 캡처할 또 캡처 소스 쏠 때 또 얘가 저주파도 고주파도 쫙 쏘잖아. 막 태그리고 와 좀 걱정되죠. 네, 아, 이거 스피커 나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들 정도로 정말 큰 볼륨으로 아 빈티 상공 두 방 날리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과감하게 캡처를 했습니다. 캡처를 진행하고 정보팀 시원시원히 제가 이제 톤을 들어봤는데요. 제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이 MPS 사운드가 캡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 이 앞전에 오히려는 좀 약간 너무 익숙해서인지 좀 그냥 별 감이 없죠. 큰 감이 없었어요. 맞아요. 그 말이 제일 정확해요. 감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커스텀 오디오 앰프 시블도 찾아보면 요즘 많이 있거든요. 뭐 프랙탈에도 있고 다른 회사 뭐 애도 종종 보이고 심지어 뉴랄 쿼드코텍스 안에도 3 플러스 이거 프리앰프랑 그 20 파워 조합의 그 라인 레벨 시그널로 만든 캡처 시블도 많이 들어있어요. 근데 아 이거 또 약간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담인데 3 플러스랑 프리앰프가 아닌데 커스텀 오디오에 그 3 플러스 SE 프리브를 가져온 게 요 오디백이에요. 이게 같은 프리브를 갖고 있는 앰프인데 뭐 재밌는 얘기지만 같은 프리브면은 그 프리앰프를 여기 리턴에 연결하면 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좀 달라요. 네, 그냥 프리만 들어도 좀 다르더라고요. 예, 네. 얘 소리가 더 좋아요. 더 좋다는 말은 얘가 좀 더 원초적이에요. 같은 색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얘는 라인 시그널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라인 시그널보다 캐비넷에서 나온 걸 캡처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. 저는 진짜 요 캡처 한 톤 한번 들어보신 취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캡처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정화톤이 한번 시연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. 시도를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솔직히 커스텀 오디오의 뉘앙스에 한 70%도 못 따라가는 그런 이펙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? 제가 네.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. 근데 제가 들어봤던 이제 직접적인 캡처로 해서 그런지 다른 타 회사들의 이제 이펙터들의 내장돼 있는 이제 시뮬보다 훨씬 더 이제 제가 아는 그 오디백의 소리가 좀 더 근접하게 나는 것 같아서 네.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이 정도까지 구현을 네. 하나? 네. 솔직히 이게 이 앰프가 시뮬을 복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, 이거 쉽지 않아요. 이거 이 앰프들이 이게 마이크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. 분명히 마이크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정말 이거 이 헤드와 그 빈티지 30 내방 캐비넷이나 좋은 빈티지 30 두방 캐비넷 나오는 그 뉘앙스가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시뮬들 들어보면은 그냥 색깔은 비슷하네. 뭐 딱 여기까지였거든요. 근데 쿼드스 캡처는 제가 캡처 잘 못했지만 예, 그 밑둥이랑 그 시원한 하이랑 네. 아우 너무 잘 나와요. 예. 딱 들었을 때 그냥 아 커스텀 오디오의 오디백이다 네.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. 예, 그래서 개인량은 제가 적당히 적절하게 더 줄 수도 있지만은 뭐 앞에 부스터 물리시고 뭐 취향껏 톤메킹 하시라고 적정한 레벨로 했고요. 이것도 캡처를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SM57이랑 로이 리본 마이크로에서 진행했습니다.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프리셋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:4 정도 비율로 만들어서 정마토님 지금
그 시연 영상 예, 사용하셨고요. 굉장히 예찰가는 앰프고 이 캡처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한번 제가 저희 손님분들과 저희 카페 회원분들 반응 어떠신지 되게 궁금한데 뭐 저희 캡처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뭐 시간 되시면은 코멘트도 한번 남겨주세요. 아이 캡처 아이 못 듣겠네 이게 뭐가 좋아 이런 말도 좋고요. 예. 그럼 뭐 그런 거 코멘트를 또 해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이제 캡처하거나 뭐 지금 저희 이제 요 캡처 진행하지만은 추후에 또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또 캡처라는 게 이제 캐비넷 조합도 나눌 수 있고 지금은 다 캐비넷까지 해서 풀 캡처를 하지만은 라인 레벨도 또 캡처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 의견 주세요. 그럼 또 다음에 또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정화팀 수고 많으셨고요. 네. 예, 그럼 또 다음 캡처 때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